유원주네요. 네, 여기 다 있어요. 수영장도 있고 바베큐장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할아버지 정성이 아까우세라 손주들은 풀장에서 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머, 집 구경하느라 저도 해 떨어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집, 밤이 되면 또 다른 즐거움이 꽃핀다는데요. 어머나, 이거 철판구이! 설마, 이런 이색 즐거움도 처음부터 계산된 아이디어신가요? 이게 큰 대형 철판을? 처음부터는 다 그걸 할 때부터 생각한 거죠. 생선구이, 와. 볶음밥, 그다음에 그... 빈대떡, 애기들 헛떡 이런 거 다 아무거나 철판에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집에서 일 못 해먹을 것 같지.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 남편 일이 해준 게 너무 고맙고 피디님도 자주 가세요. 사랑이 버무러진 아이디어들 덕분에 이 집에 보금자리를 틀면서 부부애도 한층 더 깊어졌다는 부부. 자, 당신하고 내하고 좋은 집에서 어려운 행복을 가지시다. 아버님은요? 미투다. 미투. 이렇게 황혼의 사랑이 익어가네요. 난생 처음 손수 지은 집에서 이 부부가 찾은 나의 집이란 어떤 의미일까? 나의 집은 가족이다. 이유는? 네? 한 가족처럼 내 몸같이 좋아해야 되고 또 사랑도 해야 되고 또 가족들이 언제든지 머무는 곳이니까. 나의 집이란 나의 혼이다. 왜냐면 내 혼을 이어서 흙과 나무와 돌을 가지고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든 집이고 앞으로도 그리 갖고 나갈 거고 이런 집에 내 가족이 모여서 오손도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내 혼이다. 홀로 바다를 떠돌던 30년 세월을 접고 이제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온 가족이 함께 행복을 꿈꾸는 집, 여기가 바로 지상낙원 아닐까요? 네, 볼 때마다 참 느끼게 되는데요. 하나뿐인 나의 집은 여자의 로망을 하나하나 모아놓은 것 같아요. 창밖 풍경은 흘러가는 영화 한 편 같고요. 그리고 또 나무로 만든 놀이터, 또 풀장까지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을까요? 남자로 태어나서 뭐 하나는 만드셔야죠. 그래, 갑자기 부담이 확 느껴지는데 전 남자로서 문어 맛은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봤었던 문어 요리 심할 탐이 나는데 네. 부담감이 확 느껴지네요. 많이 탐났나 봐요. 집을 줘야 되는데 저도 참 걱정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요 농촌으로 돌아가서 더욱더 신이 난다는 신농부가 오늘 가볼 곳은 경남 창녕의 꿀벌 농장인데 그 전에 또 소개할 곳이 있죠? 네, 그림 같은 풍경에서의 산책 그리고 야유차 안에서 지새우는 하룻밤 말만 들어도 참 낭만적이죠. 오늘의 간이역 이곳으로 가봅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간이역과 그 주변의 숨은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특별한 여행.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오늘 여행길로 안내할 범상치 않은 입구. 다시 봐도 오싹한데요. 현재는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이곳 터널. 이곳 터널에서 여러분들은 시공을 초월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레드 선! 이번에 찾아간 간이역은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온 듯한 문경의 불정역입니다. 외관 전체가 돌로 지어진 모습이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 살 것 같은데요. 야, 이 건물이요. 블록 벽돌도 아니고 콘크리트도 아니고 이 성벽처럼 돌을 쌓아서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독특해요. 대한민국 최초 돌로 지어진 역사인 만큼 보기만 해도 신비스러운 모습입니다. 역사가 굉장히 아담하고 뭐 이렇게 그 그림 동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형태적 아름다움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됐어요. 유일하게 이 불정역만큼은 돌로 되어 있어요. 1955년 마을 사람들이 문경 영강에 강돌을 주워와 역을 지었다는데요. 아름다운 불정역 주변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도심을 떠나온 자연, 헛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걸 지금 나보고 타라고요? 뭘 타요? 나 진짜. 진짜. 처음 찾은 곳은 불정 자연휴양림. 자 보시면 제가 도착하자마자 완전 무장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자연휴양림에서 뭘 하시려고? 영문도 모른 채 그냥 화산에서 와이어를 연결해서 탑승하시는 이렇게 레포츠. 그러니까 쉽게